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 사회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여야 3당이 재정 추진에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와 맞서 싸운 우리를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 칭찬하지만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호사입니다. 우리 간호사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간호법을 제발 제정해 주십시오.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을 대표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일평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 의료인들 중에 간호계가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또 확진자나 환자들과 맞대응하면서 애쓰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침을 제가 잊지 않을 거고요.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90개 나라가 간호법을 깨끗하게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50분 이상이 간호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현장을 불편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상의하고